네, 시장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립해봅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하용현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재료가 매번 반복되면 식상합니다. 그럼 네. 내성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재건 호재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뭐 양적 완화의 축소, 그다음에 뭐 자산 매입 축소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그 재료 자체가 식상한 그 즈음이 됐는데, 8월부터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8월 이후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이 QE 축소의 그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향후에 어떤 그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단초를 8월 중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독일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에서 상대적으로 그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동성에서 그 펀더멘탈로 이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듯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과 유럽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네. 네. 먼저 8월 이후에 지난주까지 글로벌 증시 등락률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 독일, 영국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하락한 그 부분을 보면은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영국과 일본 이렇게 글로벌 저기 선두 주자들이 좀 하락한 반면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독일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상승을 보여왔고요.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은 상승을 보였고 러시아라든가 인도, 특히 최근에는 인도가 그 루피라든가 좀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대만과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지금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 축소 우려에 따른 그런 반영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유동성에서 펀더멘탈로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머징과 그 선진국의 어떤 그 흐름입니다.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이머징과 선진국의 그 비율이 PE 비율이 대체적으로 0.72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밴드를 보시면은 그 지난 수년 동안에서 저점이 0.6에서 10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지금 선진국이 대비해서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다. 여기서 그 QE 축소가 현실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이머징 국가 뭐 인도의 뭐 경상지 적자라든가 환율 급등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돼서 여타 국가로 그 전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확대로 가는 것보다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별로 혹은 또 지역별로 경기 개선 강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다시 차별화 국면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다시 보는 것은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8월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3일 동안도 연 4일 동안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같이 보실까요? 네. S&P 500에 대한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2005년 이후에 평균 PER은 13.6배, 그리고 현재는 14.3배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이후에 PER 배수는 저점은 9.4배였고요. 고점은 한 15배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4.3배는 상당히 고점 수준에 그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미국의 그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양상입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그 어떤 그 매력이 어느 정도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에 있을 어떤 테이퍼링을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 배수라든가 역사적인 것들 흐름에 있어서 좀 위로는 좀 닫혀져 있을 국면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이야기를 좀 더 먼저 해봤고요. 이제 유럽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유로존의 2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역성장을 보이다가 네. 결국에는 일단은 멈추긴 했습니다. 물론 향후에 몇 개 분기를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로존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요즘 글로벌 증시에서 유로존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천덕꾸러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간의 어떤 깊은 수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분기별로 봤을 때 QQ로 봤을 때 7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3% 그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는 0.2%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의미가 더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것 그 이전에 투자 심리가 또 좋아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미국의 MMF 같은 경우에 유로존 은행의 그 비중을 지난해에 비해서 대략 한 15% 상승시켰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의미를 반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 기대 지수가 92.5%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는데 15개월 내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PMI 지수가 50.3으로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선이 5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그 지표를 봤을 때 유로존의 그 경기 동향은 확연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독일이 0.7%, 프랑스가 0.5% 뭐 상승한 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유로존 재정 위기의 진원지였던 피그스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였죠. 포르투갈도 1.1% 경제 성장률을 전분기에 보였습니다. 이런 제반 역할을 봤을 때 유로존의 어떤 그 향후의 전망을 좀 밝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네, 어떻게 우리 시장 될까?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미국 네. 뭐 유럽 뭐 중국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중국은 아직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고 미 G2라고 하는 미국 유럽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전개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권사는 뭐 미국 연준의 그런 얘기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센티멘트라고 하는 심리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부동산 쪽의 양도세 중과 폐지 오히려 네. 저는 이런 재료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네. 일단 뭐 부양에 대한 뭔가가 좀 움직임이 있다면은 국내 자생의 움직임도 좀 있지 않을까. 국내 증시 방향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센터장님? 일단 뭐 글로벌 증시 뭐 선진국이든 이머징 국가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됐다. 이 재료 자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선진국 퍼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머징 퍼 대비해서도 그렇고 두 가지 그래프를 갖고 나왔는데요. 흐리게 표현된 회색 부분이 이머징 대비했을 때 퍼로 봤을 때 평균 퍼의 80% 남짓밖에 되지 않고 선진국 대비해서는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 뭐 몇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 경기 여전히 좋고요. 중국도 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확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그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은 그 전에 그 소외됐던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시 차별화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대응 전략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뭐 우리 시장이 뭐 좋아지긴 하지만 확연히 좋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2분기 섹터별 영업이익 전망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규모별로 봤을 때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산업재 내에서는 조선과 화학 철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조선,
뭐 또 경기 소비재, IT 이런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시장의 뭐 순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산업재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하용현 센터장이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